저희 아침으로는 무가당 두유랑 오이랑 삶은 계란 지금 두 개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르바이트 이렇게 와서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이 조금 애매해가지고 항상 아점이랑 그다음에 점조를 이렇게 먹고 있어요. 3시 6분. 삶은 계란 두 개랑 본드 브릿지 언스위트랑 카카오 칩스. 요거 진짜 대박인 게 초콜릿 같은 맛인데 칼로리가 되게 낮아서 다이어트 할 때 먹기 되게 좋은 간식이에요. 물량 자소템. 집에서 가져온 오이. 요거 프로틴 음료 마실 거예요. 근데 뭔가 눈화장이 마음에 안 들어. 알바올 때 이렇게 한 5분 만에 화장을 하고 갔거든요. 이거 아까 폴댄스 가면서 요거랑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쓰레기에 버릴 곳이 마땅히 없어가지고 가져왔다가 생각이 나서 찍었어요. 그리고 장을 봐가지고 왔는데 옥수수 한 개랑 체리 조금? 잘 먹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방울토마토랑 그다음에 체리랑 요거트 이런 식으로 계란을 삶고 있어요. 토마토랑 체리, 삶은 계란 섞어서 먹을 거예요. 짠! 오늘의 저녁 메뉴는 서브웨이 에그마요를 그거 사가지고 왔어요. 궁금해서 잘라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스테이크 같은 거 들은 걸 할 걸 그랬나 싶어요 지금. 오늘의 밥은 토마토랑 죽사발이 난 삶은 계란 두 개랑 그다음에 무가당 두유 마지막이어서 또 쿠팡에서 시켰어요. 조금 남은 요거트 그리고 이번에 쿠팡에서 뮤즐리도 같이 시켜서 뮤즐리 조금 넣었어요. 저녁은 김치나베, 김치나베랑 밥이랑 버팔로리. 감자튀김은 많이 안 먹고 연근이 줄 거예요. 오늘의 밥은 방울토마토랑 그다음에 어제 사온 차두, 무가당 두유랑 계란을 삶고 있어요. 현미밥 한 공기랑 삶은 계란 두 개랑 그다음에 육개장. 너무 잡지밥 같은데 아무튼 요거 이렇게 밥 먹을 거예요. 오늘 자수로 남았던 초콜릿 하나 까먹었어요. 자두 두 개. 저는 실은 초콜릿 같은 거보다 이런 과일류를 엄청 좋아해요. 너무 맛있어. 오늘의 아침은 방울토마토랑 자두 그다음에 두유를 먹어줄 거예요. 머리를 냈어요. 애매하게 조금. 오늘의 저희 밥입니다. 토마토 두 개랑 자두 두 개랑 계란 두 개. 밀크티. 이분이 자세는 초콜릿. 샐러드 먹으러 왔어요. 오늘의 저녁밥은 이렇게 샐러드인데 요거는 아보카도 이렇게 설명했고요. 좀 많이 과한 것 같은데요? 아니 영상에서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영상에서 봤을 때 아주 딱 적당해. 그쵸? 그래 보이죠? 전혀 커 보이지 않죠? 실 엄청 커요. 잘 먹겠습니다. 건빈이가 다 못 먹을 것 같아서 제가 먹으려고요. 요거는 에이드를 구매를 해가지고 와요. 사장님이 너무 감사하게 또 사이즈업을 해주셨어요. 제가 막 궁금해했더니.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보쌈이랑 밥, 무말랭이 등등. 라지예요, 라지. 라지 조금 먹어야 돼. 이거 진짜 얼마 하지도 않아요. 손이랑 비교해보면 아침이잖아. 오늘의 저녁은 맵다 크림 파스타 요거랑 요새 빠져있는 오이 햄 샌드위치. 말 못 먹어요. 왜? 과자를 못 받아요. 과자 먹었다고 배가 차? 원래 저는 요 파스타를 많이 안 먹으려고 칼로리가 조금 높으니까 이런 걸로 좀 대체를 하려 했거든요. 제 친구가 저보고 먹으래요. 이건 먹어도 되겠죠? 남을 순 없으니까. 먹어도 돼. 오늘의 아침으로는 요거 쉐이크 먹을 거예요. 오늘 너무 아침에 뭐 챙겨 먹기 귀찮아가지고 이렇게만 섞여 먹으려고요. 먹고 나서는 이렇게 자두 두 개를 먹어주려고요. 간식으로 요거트 유산균바 이거 먹을 거예요. 올리브영에서 파는 건데 자수로 많이 먹긴 하거든요. 간식으로 밀크티 하나 마실 거예요. 점심밥은 삼농탕. 밥은 여기서 반절 정도만 먹을 거예요. 감자 전도 하나 시켜가지고 이것도 먹어요. 또 갑자기 뭐가 땡겨서 집에 있는 요 유산균바를 하나 더 먹으려고 꺼냈어요. 이렇게 그냥 시리얼이 가득가득? 맛있어 보이죠? 오늘의 저녁은 요거 하나 쉐이크랑 그다음에 토마토 두 개. 너무 조그만해요. 그래서 이거 두 개 정도 먹어줘야 되고 오늘의 첫 시작은 이거 제가 그 원령 추천템에서도 소개했었던 건데 콤부차. 이렇게 기포가네요. 그래서 약간 발효한 것처럼 되게 탄산 같은 느낌이 나는데 먹을만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며칠 전에 쿠팡에서 오트밀 다시 주문했거든요. 오트밀이랑 두유랑 같이 해서 여기다 블루베리 조금만 올려서 먹을 거예요. 가지고 치즈볼 두 개 사가지고 와서 지금 먹고 있어요. 다이어트 마지막 날은 이렇게 저녁에 맛있는 것도 먹어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했었어? 닭불고기 요거에다가 우동살 이렇게 넣어서.